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년 전 외환 위기가 대기업의 차익 경영과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됐다면 현재 문제는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라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전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위기 20년의 회고와 교훈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 세미나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전 위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재정비용이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나라 빚으로 파산한 그리스 사태가 먼 나라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20년 전 외환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전 위원장은 또 우리가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누적된 불균형 완화도 필요하지만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90년대 초반 7%대였던 잠재 성장률이 최근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과 창의가 주도하는 경제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